저는 경비 아저씨는 저기 있어. 경비 아저씨는 두개 드리자. 경비 아저씨. 나왔어. 고마워. 명절이 되면은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주는 거거든. 누가 제일 고마운지 생각해봐. 정경. 그래. 누가 씨. 아빠. 너 뭐야? 너 벌써 그런? 떡 사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이걸 떡 사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래. 안녕. 고마운 분들을 찾아 동네 투어에 나서는 2인조. 감사합니다. 어, 먹는 거야? 불편한 걸 드세요. 우리 아빠가 감자우자야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어머, 어떡해. 고마워. 떡 잘 먹게. 귀여워. 현아, 이리 와. 나 이거 같아. 현아, 이거 같아.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성아 형이에요. 서은아, 서은아. 그래, 가자. 아이고. 용아 형 있어요? 약속하고 온 거예요? 약속은 안 했어요. 형 주라고 이거 갖고 온 건데. 떡이요. 3층 작업실로 가는데요. 감사합니다. 3층이잖아. 어? 근데 어쪽으로 가야 되지? 그때 서은이의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서준아, 형 맞는 거였는데 아닌 거 같아. 근데 머리가 조금 닳는데. 얘들아, 용아 형 사진 맞아. 근데 어딜 갔는지 안 보이네요. 어? 너 웬일로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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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웬일이야? 어? 뭐예요? 떡? 형 주려고? 진짜? 왜 준 거냐면 그 이마트에서 번 녀석은 우산 씌워주셔서 고마워서 갖고 왔어요. 고마워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203화 서로의 온기가 되어. 집에 돌아온 서준이 옷부터 갈아입는데요. 이젠 옷도 혼자 척척 갈아입나요? 아이고, 그건 티셔츠인데. 이제 멋네. 너 옷을 하루 종일 갈아입고 왜? 바지 이거 입고. 이거 그거 전화. 아직은 아빠 도움이 조금은 필요하죠. 뭐 재밌는 거 없나 집안 수색에 나선 장꾸.
이선, 남의 가방 뒤지는 거 아니라고 했어. 네. 이선 아닌데. 이서준. 남의 가방. 어, 안다는 그, 그 진짜 그냥 아빠 그 사, 그 아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좀 쉬어, 너네 좀 쉬어. 아빠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분주히 움직이는 인조. 왠지 불안한데요. 너 뭐 하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야구공은 안 돼. 야구공은 안 돼. 왜냐면 아빠, 아빠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힌트 알려줄게. 자는 방에 놀이바 거지. 근데 변기 안 해놔. 근데 변기 안 해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오 예. 너는 총, 총 몇 개 숨겼는데? 세 개? 여기다! 이놈들! 이게 누구 사인이냐면 오재원 형. 어? 진짜 대스타, 대스타. 이 소중한 거. 어, 마지막, 마지막 건 머리 좀 썼는데. 잘했다! 한번 써봐. 이거 왜 이렇게 젖었냐? 이거 아빠 되게 소중한 건데? 이거 아빠 되게 소중한 건데? 야, 이거 물에, 물, 너 물에 던졌어? 이게, 야, 이게 어떤 엄마냐면 최형우라고 엄청 잘하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진짜 소중한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젖었냐? 근데, 그,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 거예요. 이 정도 젖은 건 상관없어. 왜?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 거냐고.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 거냐고. 어, 용서해주지. 그, 이리 와봐. 어? 이리 와봐. 왜? 어. 여기다 놨는데, 떼굴 뜨고 굴려서 이쪽으로 왔어. 그럼 뭐야? 여기 똥통에 떨어졌어? 닦았어? 아니. 안 닦았다고? 야, 형들아.
너 이거 어떻게 꺼냈어? 근데 저 안에 들어가 손을 꺼냈어? 숟가락을 이렇게 퍼서 꺼냈어. 그 숟가락 어디 있어? 그 숟가락? 닦게? 닦아야지. 너 손 닦았어? 어, 네. 이거? 이거야? 확실히 이거야? 네. 아. 너 일로 와봐. 아빠는 잘 들어. 저 최영호 형도 우리나라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치는 형이야. 근데 제가 더 사랑해요, 아빠가. 그 야구공이 더 사랑해요. 그래도 말라고 하냐. 서준이를 훨씬 더 사랑하지. 아빠는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야구공 한 발 더 놔주세요. 어디에? 경기. 너 경기에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지? 실수로 떨어뜨린 거지? 어, 그럼. 양손으로, 양손으로. 골프선수 되려나 봐, 진짜. 공 어디 갔어? 오빠, 여기 있어. 어, 있어? 어, 나 안으로 들어가겠다. 아빠가 좀 도와줄까? 어, 나왔어. 팬티가 엉덩이에 자꾸 끼나 봐. 나 로이가 쳐봐. 팬티가 자꾸 엉덩이에 껴. 팬티가 자꾸 엉덩이에 껴? 로이야, 팬티 불편하면 언제든지 기저귀 차도 돼. 그래도 기저귀 떼고 팬티만 입은 거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여워 죽겠어, 진짜. 그치? 아빠, 똥이 터지겠다. 똥이 터지겠다. 똥이 터지겠어? 일로 와, 빨리. 힘줘. 이제 의젓하게 배변 훈련도 하네요. 어, 우유야, 응아해? 통통했던 기저귀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집안 풍경도 달라져 갑니다. 로이야, 아빠 이 안마 좀 해주세요, 여기 등. 아빠 아파? 응, 아파. 아빠 이거 잡으세요. 여보세요? 태권이네 집이죠? 어, 태권아 잠깐만. 뭐야, 태권이 전화 받아. 태권아, 오늘은 오빠들 미안해. 다음에 같이 놀자. 오늘은 아빠가 조금 아프대. 오늘은 아빠가 조금 아프대. 뭐래지? 아빠가 언제 아프다고 그랬어? 아, 아까 전에 아프다고? 어, 그래. 아빠 건강하게 다음에 봐. 아, 안 돼. 아. 엄마 또 뭔가를 망쳤나 보다. 아니, 이게. 어. 이게 금방 녹아, 초콜릿이. 어, 궁금하네. 궁금하네. 엄마, 뭐만 그러는데? 저희 엄마? 엄마가 빵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어요. 요즘 SNS에서 한창 유행 중인 토스트 아트인데요. 어, 너무 정교한 작업인데, 맞아. 딸기잼으로 만든 귀여운 딸기에 달콤한 초코씨로 디테일까지 완성. 유진 엄마의 센스로 완성된 토스트 아트.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더 잘 먹겠어요. 우리 로이 이거 한번 골라볼까? 우와. 나는 이거 먹을 거야. 나 이거. 이게 제일 좋아? 와, 진짜 맛있는 거 잘 고른다. 잘 골랐다, 진짜. 이게 어떻게 로이 건 줄 알고 어떻게 골랐어? 그러게. 로이야, 이제 뭐 먹을까, 우리? 자, 우리 로이 이거 먹을까? 아싸보다. 남편 거 드세요. 자,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 왜냐면 잼도 잼인데 좀 치즈가 발려 있잖아.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다. 여기 잼이랑 딱 먹어봐. 먹어봐. 잼이 달짝지근하니 맛있지? 나 뽀뽀해줘. 초콜릿도 줘도 안 되는데. 괜찮아. 아이 좋아. 초콜릿 묻어서 안 돼? 엄마는 괜찮아. 그걸로 입을 닦으세요. 여기 묻었어요. 로이가 이렇게 닦았는데. 로이야, 이러면 엄마 뭐라 그랬지? 낭비. 낭비, 맞아. 이거 낭비야. 새 거를 이렇게 구겨버리면 낭비야. 이렇게. 나는 우리 낭비도 알아요. 우리 로이가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더라. 비켰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우와, 아빠 운동하신다. 우와. 우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 엄마 참으세요. 엄마 참으세요. 우와, 나무. 우와. 하나, 우리가 셋. 하나, 하나를 다시. 그다음 둘. 나 지금 알베르 사는데. 셋 하래, 빨리 내려가. 셋. 자, 무릎 꿇고 하세요. 무릎 꿇고 그러면. 네. 반원 진짜 무릎 못 꿇지. 못 꿇지. 왜 손 타네? 손 타네? 우와, 루야, 아빠 안 죽었다. 아빠 여기 누워가. 저로 가래. 기어 봐봐. 아빠가 또 간만에 또 운동했잖아. 알이 너무 심하게 배가지고. 아빠 통행요금 드려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말로만?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파. 아, 나 지금 너무 아파. 가슴이 아파. 우리 로이 뭐 해야 거기서? 숨었어요. 그게 숨은 거예요, 로이야? 세모이 가슴이. 로이야, 엄마는. 로이야. 세모이 걔 헛모이야? 로이야. 신기해, 엄마. 세모이 헛모이 분간하는 거 보면. 누가 세모이예요? 정말? 봐봐. 로이가 갖고 있는 모이가 사실 두 마리예요. 예전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 줄 알고 한 마리를 더 사준 거예요, 이모가.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그런 질감이라든가 촉감, 생김새 이게 두 마리가 너무 똑같거든요. 누가 세모이예요? 자, 누가 세모이예요? 이게 세모이고 이게 세모이예요. 이게 세모이고 이게 세모이예요. 맞네. 왜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눈 감고 만져봐. 어떤 게 세모이고 어떤 게 세모이인지 알아맞혀봐. 저건 어려울 것 같은데. 미묘한 질감만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세모이고 이게 혼모예요. 야, 너 어떻게 알아? 로이야, 진짜 궁금해, 아빠는.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똑같은데? 아니, 질감도 똑같고. 질감이 다른가 봐. 야, 눈감고도 맞췄잖아.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미스테리야. 어? 진짜 미스테리네? 진짜 미스테리. 로이야,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안녕.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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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내 톱 여배우들의 헤어스타일링을 책임지는 헤어 디자이너 차홍. 밑으로 머리를 묶는 거예요. 목덜미에 붙여 손을 집게 모양으로 잡으시고요. 빼면 돼요. 계속 봐도 돼? 네. 뿅. 근데 머리를 되게 그래도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네.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피핑 머리 정도 뭐. 머리 예쁘게 묶어야죠.
정말 이 정도면 훌륭하죠. 기 아빠 정말 대단해요. 히피머리 정도도 남자들은 손이 커서 못 먹거든요. 애기들 고무줄이 되게 작아서. 로이가 이렇게 이것도 되게 예뻐요, 사실은. 네. 퍼펙트하게 예쁜데 이쪽 사이드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여기 이렇게 세 가닥으로 혹시 세 가닥 딱 할 줄 아세요? 네. 정말요? 남들 다 못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약간 거꾸로 따는 거 이렇게 안쪽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따주는 거예요. 로이야, 너무 예쁜데? 이 마지막 할 때 요거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거 살짝. 예. 이렇게 넣어주고. 예쁘다. 요거를 이렇게 살짝 빼줘요. 이렇게 손수 이거. 로이야, 아빠 보고. 해바라기 딱지 아빠 머릿속에 저장. 앉아봐 여기. 머리 자르자. 머리 자르는 거 뭐? 팔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진짜 아빠랑 엄마랑 잘라주는 게 아이 정서에 되게 좋아요. 아빠가 직접 자른다고요? 굿빛 안 써 꼬리빛 해도 돼요? 네, 그래서 흠뻑기, 그래서 흠뻑기. 내 아빠 배운 대로 변고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뭄이가 안 써 요거 자르는 거예요. 딱 그것 때문에 일자였던 거예요. 오, 이게 손이 제가 긴장했어요. 잘랐나? 아니 아니요, 잘 자른 것 같아요. 자볼까? 짜자잔, 짠, 짠. 와, 제 가운데 올라갔다. 그렇죠. 네. 잘 잘랐죠. 그 예쁘죠. 네. 이게 유라인 되니까. 와, 루이야. 이게 부채 한 머리 자르게 하면 이게 되게 편해요. 애들 라인도 얼굴형도 더 예뻐 보이고.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일자도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 이렇게 좀 더 잘 아, 이거 알겠어요. 알겠죠? 딱 감이 딱 오시죠? 와, 보세요. 자? 잘하네. 요거 앞머리를 집에서 볼륨 넣을 때요. 휴지로도 말 수 있거든요. 혹시 여행지 가거나 그랬을 때 그 머리 잡아가지고요. 요거를 이렇게 막 김밥 말듯이 이렇게 감아주는 거. 어머, 어머. 세상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말아주는 거. 말아주는구나. 이렇게 말아주고. 아빠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마시멜로가 하나가 걸렸어요 머리에. 이렇게 어? 그래서 핀바텐 같은 작은 핀으로 이렇게 걸어놨는 거예요. 루이야, 루이야. 어? 뭐야? 어머 젊은 직업을 힘차리고 젊은 직업을 힘차리고 너무 이렇게 어려 보이셔가지고. 아, 원래 여기 다녀? 오빠, 저 여기 다녀. 아, 그래. 아니, 아, 로이 머리 씨, 내가 지금 자른 거야. 아빠가 자른 건데 봐봐요, 한 번. 자르는데. 어머! 아빠가 잘랐어. 어머! 자두 같아, 자두 같아. 자두. 자두 같아. 자두. 앞머리 볼륨 되게 잘 사야죠. 왜 이렇게 잘해요? 볼륨 사니까. 혹시 전향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아, 로이, 이게 머리에 살짝 컬이 들어가는 게 되게 영성스럽다. 너무, 너무 뭐라 그랬지? 로이야, 이모 간다. 이모 누구 탓하? 누구 탓하냐고? 이모 탓하지? 로이도 이모 탓할래? 이거 맞나요? 같이 가버리고. 로이, 같이 가고 싶어? 버리는 거. 잘 가요, 다음에 가요. 잘 가요. 로이야, 이모 진짜 같이. 아니, 너무 감사해요. 아, 오늘 이 배운 거를 집에서 잘 사용해 주실 것 같아요, 진짜로. 앞머리 너무 예쁘다. 아, 예. 오늘은, 봐봐. 와, 시안이 오늘 멋있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 와, 시안이 오늘 앞가름마 해볼까? 봐봐, 시안이 봐봐. 우와! 봐봐. 멋있잖아, 지금. 시안이는 딱 이렇게 하고 가면 돼. 학교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러면 민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 이사를 했으니까 집들이도 할 겸 그래서 시안이 여자친구, 첫 여자친구를 한번 초대해보기로 했어요. 아니, 거기 멀리서 봐야지. 시안이 지금 스타일 어때요? 어때?
어때? 민채한테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부끄러울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다른 머리 해주세요. 다른 머리? 네. 어떤 머리? 아, 이거 괜찮은데? 봐봐. 와, 시안아. 시안이 거울 보고 와봐. 가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거 빛. 아빠 머리 해주세요. 아빠 머리. 아빠 머리? 아빠 머리. 아빠 머리?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넘기는 거야. 머리 만지지 말고 딱 보고 와봐. 어떤 머리야? 야, 너네 깻잎 머리야? 와, 민채 오자마자 무섭겠다. 너네 보자마자 무섭겠네. 아주 그냥 최고 무서운 머리가 깻잎 머리라고 그랬는데. 야, 시안아, 시안이는 이 머리야. 딱. 아니야, 시안이 왕자님 옷 입을래요. 시안이? 네. 민채 온다고 양 왕자님 옷 입고 싶어? 네. 시안아, 어? 저기. 저기 멋진 옷 있어. 그래, 멋진 옷 입으러 가자. 이리 와. 와우, 와우. 시안이 민채한테 엄청 잘 보였구나. 내일이 멋지게 해도 돼요, 아빠. 이걸로 입어요? 우와, 시안아. 와. 꼬마 신사로 당신. 우와, 멋진 시안이네. 예, 시안이 딱 앉아봐. 와. 야, 시안이 멋있어요. 예. 멋있어요. 멋있어요. 맞을 것 같아, 맞을. 시안아. 네. 아빠는 민채를 보지를 못했는데, 민채 어때? 항상 손수건을 네. 갖고 다녀야 돼, 알았지? 네. 그래도 여자가 많이 울면 이걸로 눈물을 닦아줘. 네. 알았죠? 네. 그리고 여자들이 막 땅바닥에 앉으려고 그러면 이걸 깔아주는 거예요. 네. 나는. 어, 민채 왔다! 민채 왔다! 민채 왔나 보다! 가봐! 설아야, 설아! 민채! 민채! 나야! 아, 누나들이네. 민채가. 시안이 어? 왜 이렇게 옷을 입어? 아, 이번에 지금. 시안이 여자친구 오는데 문 딱 열리자마자 민채인 줄 알고 탁탁 뛰어가는데 얘는 지금 좀 꽤나 멋있었어. 지금 다 앉아가지고 어? 그래, 남자는 그래야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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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시안아, 민채 예뻐? 시안아, 민채 예뻐? 민채가 예뻐, 설아가 예뻐. 민채가 예뻐, 설아가 예뻐. 민덜라도 민설아누나 민설아누나 수아누나가 좋아 민채가 좋아 누아 아빠가 좋아. 봐봐 얘가 지금 민채 오잖아? 그러면 민채가 좋다 그럴걸? 민채 오나?
구석 같아나 막 구석 같아. 어? 이시야. 빨리. 어! 시아나 문 열어줘. 어! 시아나 문 열어줘.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네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시안이의 여자친구 민채. 같이 있기만 해도 서로 웃음이 터지는 친구 시안이와 민채. 민채야 어서와. 안녕하세요. 예, 재밌게 놀다가 예, 전화 드릴게요. 언니! 예. 깜짝이야. 예.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예, 재밌게 놀게요. 언니! 예. 깜짝이야. 나 깜짝 놀래줘. 아, 진짜 귀엽다. 민채야, 안녕? 안녕. 민채야, 멋있다. 민채야, 멋있다. 과했나보다, 시안아. 시안아, 이거 너무 과했나봐. 그랬잖아. 시안이 별로 과했나봐. 민채야, 너 몇 살이야? 네 살. 그럼 시안이랑 친구네? 근데 동갑이 시안이랑 똑같네. 시안이랑 언니랑 오빠 있어? 누구나? 외동딸이래, 외동딸. 민채야, 미안하지만 시안이 누나가 네 명이야. 괜찮지? 시안이 뭐 있어? 시안이 진짜 웃겨. 시안이 진짜 웃겨? 얘? 얘가 웃겨? 얘가 웃겨? 야, 학교 생활에 어떻게 해? 너 웃겨? 얘는 어떻게 해, 학교 생활을? 시안아, 민채. 민채, 시안이 방 구경시켜줘. 그래. 시안이랑 민채. 아, 나와, 엄마. 우리 유한이가 안 되지. 야, 그 손은 놔도 돼. 야, 야. 이게 시안이 방이야? 응. 우와. 이거라. 여기 해보자. 이거라. 민채야. 시안이 내 친김에 피아노 연주까지? 마음만은 멋진 세레나데 연주 중인 시안이. 민채의 귀에도 들리니? 와차가 움직이고 있다. 민채 꽉 잡아. 알았어. 밥 먹겠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요리예요. 가져야겠다. 깊깊깐이에요, 여보. 여보. 김치. 아빠
아, 그래, 약 먹자. 시연아, 잠들고 있지? 응. 빈채랑 잠들고 있지? 응. 빈채랑. 누나랑 노는 거고요. 재밌어? 응.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설아, 수아야, 민채랑 시안이랑 좀 놀게끔 놔뒀으면 좋겠는데, 너네가 끼지 말고. 너네 미나 왔을 때 너네끼리만 놀았잖아. 친구 미나가 놀러 왔을 때 시안이만 쏙 빼놓고 놀았던 설아, 수아. 네 살 인생에 스트레스 좌절을 맛봤는데요. 시안아, 왜 그래? 시안이는 우리 미나를 어제 괴롭혔잖아. 괴롭혔다고? 안아주고 봐.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공주님 드레스 입어볼래? 응, 시안아, 민채 뭐해? 공주 옷 입고 있는데요. 공주 옷 입는다고? 네. 시안아, 공주 옷 입고 나온 민채를 보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 공주 옷 입고 나온. 예쁘다고 해야 돼. 예쁘다고 해야겠죠. 어? 리액션을 약간 과한 리액션으로 해야 돼. 과한 리액션. 우와, 이쁘다. 그렇게 봐. 시작. 어떻게 한다고? 우와, 예쁘다. 가, 박수 치면서. 최고네. 이쁘네. 해봐. 거짓말 하면 코가 길어지는데. 그지? 거짓말 하면 코가 길어지지. 아빠 거짓말 했어. 아니, 아빠 거짓말 안 했는데. 동화 속 공주님으로 변신한 민채와 설수아. 과연 시안의 반응은? 시안아, 누가 제일 이뻐? 민채. 우와. 같이 놀아야 되는 것 같아. 시안이, 둘이 데이트하고 와. 알았어? 응? 둘이 데이트하고 와. 밑에 공원 좀 갔다 와. 밑에 공원. 민채랑. 시안이 갔다 올게. 민채랑. 버스. 네. 버스. 네. 버스 타고 가자. 네. 제니, 여기 와서 버스 처음 타보네? 그지? 아빠랑 버스 처음 타보네? 까까. 까까가 필요해, 까까. 제니, 버스 왔다. 제니, 버스 온대. 버스 온대, 버스. 버스. 제니, 누구잖아. 예이, 또 전 누구잖아. 아빠와 첫 버스 데이트에 나선 제이미. 제이미, 아빠랑 버스 처음 타는데. 너 왜 애교 부려? 누구한테 애교 부리는 거야? 현진,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이거 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여기 돈 안 내고 버스 타면 벌금
1,000루블. 버스비가 46루블인데 거의 20배 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인이 커서 버스 타고 그럴 때는 돈 잘 내고 타야 돼. 알았지? 구름이 진짜 낮게 있다. 자, 우샤. 빠밤. 자, 빠빠. 이제 트램 타고 갈 거야. 그 트램바이 온다, 제인아. 오늘 타고 가자. 저 트램바이 오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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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은 도로 중앙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차들이 알아서 멈춘다고 하네요. 제인이 트램은 처음 타보네. 엄마한테 이따 자랑하자, 트램 탔다고. 아, 아빠도 아. 경쾌한 트램 타고 모스크바 도심을 달려 도착한 곳은 모스크바 시민들의 삶이 묻어나는 공원인데요. 와, 저 뭐야? 저 그네 있네? 우리 비에트. 드라스제야 제이나. 제인. 제인. 다. Смотри, как красивое имя. А сколько ей лет? 2,5 и 2,10. 2,10. Она 1,7. Год 1,7. Что это у вас празднуете? У нас там... У нас сейчас там передача там из Кореи. Они приедут. Снимаем, да, из Кореи, да. Два дня без мамы. Два дня без мамы. Молодцы, молодцы. Два дня без мамы гуляем.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Бо, бока. Пока. Бо. Папа не держит, так что сам. Ча, иди. Дина. Ай, ай. Ай. (웃음) 아유, 머리콩이 했어. 가서 돌아봐, 제인이도. 언니도 뭐해? 모래로 푸기하지. 제인이도 같이 할 거야? 들어가서 해, 제인이. 들어가. 해봐. 그렇지. 들어가서 놀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해. 제인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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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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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줘? 아파? 나가. 으쌰. 괜찮아. 모래도 들어가서 놀고 하는 거지 뭐. 뭐. 따가워? 그지? 저쪽으로 가보자, 아빠랑. 신고 가보자. 안녕, 아빠 안녕. 신고 가자. 조심히 해봐, 천천히.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유, 천천히, 천천히, 제인아. 우리 비에. 어, 천천히, 천천히. 앞에 보고, 밑에 봐, 밑에. 오. 그렇지. 그렇지. 제인아, 우리들 밥 줄까? 빠나도.
재민이도 한번 던져볼까? 많이 먹지 말고. 여기서 많지? 저기 물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이나. 우리 한번 가볼까? 공원 한쪽 모스크바 강을 바라보며 남녀노소 썸탠을 즐기는 이곳. 햇살을 만끽하는 모스크바 시민들에게서 자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도심 속 모래사장이 주는 여유와 낭만. 제니와 아빠도 즐길 준비 됐나요? 제니아, 이거 바람... 바람 넣고... 제니아, 바람 넣고... 잘 안 들어간다. 우와... 바람 넣어야 되겠다. 안현수 선수를 알아보고 달려온 팬이네요. 다시 봐. 여기 앉아볼까, 제이나? 이거 봐. 우와. 우와. 좋아? 아빠 수영복 갖고 왔지. 제니 거 입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아이씨, 이거. 아, 귀여운데? 마음에 들어? 이 모자도 써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쓰니까 머리 묶은 게 안 보이네. 혹시 가위 있으세요? 가위? 아, 가위. 제이나 가위. 이거 여기 뚫어줘야겠다, 제이나. 일로 와봐. 아이씨. 와, 뚫어줄게. 잠깐만. 어머, 머리카락도 자르는 거 아니죠? 나, 그렇지. 아, 다행이다. 아, 귀엽네요. 성공. 아빠도 옷 갈아입고 와야 되니까 제인아 옷 갈아입고 올게, 아빠. 아빠 옷 갈아입고 올게. 저 잠깐 제인이 좀 봐주실게요. 네. 제가 옷 좀 빨리 갈아입고. 제이나, 제이나. 잘 먹고 있었어? 아빠 옷 갈아입고 왔어. 자, 맘마. 그렇지. 주먹밥이야. 쭉 먹어. 형이도 가능해. 괜히 아빠처럼 이렇게 누워봐. 아유, 편하다. 아유, 다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누워서 쉬는 거야. 아빠와 제이니의 첫 번째 데이트. 이 정도면 훌륭하죠?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온 서울. 지친 몸을 이끌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하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창문도 있죠. 빈 사무실을 지키는 한 사람. 아빠,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아빠,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아무래도 승재 엄마나 저나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일찍 일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걸 못 끝냈어요. 승재 엄마도 또 선약이 있어가지고 승재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승재를 회사로 불러서 기다리게 했죠. 승재야. 어? 아빠가 일이 늦게 끝나서 미안해.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화이팅! 아빠 빨리 끝낼게. 어? 왜 이렇게 이러지? 전화해야겠다. 누구세요? 아, 누나가 아프다고요? 네, 금방 출동하겠습니다. 왜? 코끼리 씨가 공원에서 갔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지니 목이 아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동하겠습니다. 아이차, 가자. 아, 어? 지니씨가, 지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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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씨. 아, 이렇게 일이 놓지. 코가 안 꺼졌지? 왜요? 이걸 누르면 컴퓨터가 나온다고요? 네. 컴퓨터 제발 좀 넣어라. 야. 엄마? 안 나온다. 컴퓨터가 안 나와요. 고지영 씨! 고지영 씨! 고지영 씨! 고지영 씨! 승재야, 승재 뭐해? 이래. 이리 와봐, 아빠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뭔데요? 봐봐, 봐봐. 네. 뭔데요? 자, 보자. 네, 보자. 보자. 봐봐. 보자, 보자. 오! 왜? 이거 뭐야? 이걸 하자고 했어. 똑같지? 아빠가 이렇게 일하는 거야, 알았지? 내가 할 수 있어. 좀 나와라. 아빠. 어? 이것 좀 봐봐요. 이것은 나왔어요. 그건 뭐야? 아니, 이랑 똑같아요. 승재 어떻게 했어 이거? 아, 승재가 여기다 사슴을 넣고 눌렀어? 응. 보세요. 해볼게요, 제가요. 자, 두 마리. 자, 닫고. 제가 눌러봐. 잠깐만. 오! 두 마리 나왔다! 한 마리 반. 이게 뭐야? 한 마리 반. 종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승재가 한가운데 두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잘리잖아. 익숙해? 세라니 이번에는. 자, 해보자. 우와.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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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라니. 아, 신난다.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생계선 해볼까? 이쪽 손. 아, 나온다. 전화 볼까? 진짜 전화 왔다. 진짜 전화 왔지. 금방 끝내고 승재랑 놀아줄게. 아빠. 응? 우와. 우와. 아빠 작은 총이 만들어주래요. 승재 총싸움 하고 싶어, 아빠랑? 아니, 승재랑 아빠 같이 할래. 아유, 일하는 엄마 아빠들 저럴 때 많죠. 승재야. 어? 이게 돈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 도장대 보여 안 보여? 네. 돈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 1층에 커피숍 가서 아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승재는 어. 아이스 사과주스. 아이스 사과주스? 응. 그럼 승재는 이거는 아이스 사과주스
사 먹고 이거로는 아빠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다 주세요. 네. 알았지? 1층 가면 나가서 오른쪽에. 나가서 오른쪽에. 응. 오른쪽. 오른쪽. 여기는 7층이야. 나가. 갔다가 7층 눌러서 와요. 네. 갔다 오세요. 네. 나가서 오른쪽에. 배고파? 어. 그럼 승재 짜장면 먹을까? 네, 여보세요. 여기 빌딩 7층인데요. 짜장면 하나, 그리고 탕수육 소짜는 쿠폰으로 할게요. 회사에 있는 시간도 길고 쿠폰이 어느 순간 엄청 쌓여있어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쿠폰으로 해결했죠. 왔다.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장면이다. 짜장면. 짜장면이다. 아저씨 왜 묻었었어요? 아저씨 왜 여기 묻었었어요? 아저씨 오토바이 타시잖아. 위험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먹자. 나 짜장면 먹을래. 아. 아빠 입에를 버려. 하나 들고 하나부터 줘.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거 또 사줄게. 승재는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걸요. 한편 데이트하러 간 시안이. 또지 매니저야. 여기 예쁘지. 우와, 최다! 우와. 아, 여기 꽃이 있네. 여자들은 뭐 좋아해요? 여자들이 꽃을 좋아해.
꽃도 줘야 돼. 꽃 예쁘지. 민채처럼 예쁘다. 민채처럼 예쁘다. 그럼 이건 까마지 풀이. 여기 팔팔. 이번엔 내가 꼽아볼까? 너무 멀리 있는데? 지안이가 꼽아줄까? 이글림 이글림 달콤한 나만의 아이스크림처럼 맞아 고마워 부드럽게 간지럽다 점점 더 격렬해지는 시소 바운스. 잠깐만. 왜? 민지야 나도 더워. 그게 무서웠어? 괜찮아? 조금 무서웠어. 시완이와 민채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나들은 어? 시완이가 여자에 뺏은 것 같아. 시안이를 뺏은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질투나? 벌써 질투나 못하니. 이제 시간이 너네 점점 크면서 그 질투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거야. 빨리 시안이 민지 오면 자겠다. 자겠다. 알았어. 그러면 우리 밑에서 시안이랑 민채랑 뭐 하고 있는지 몰래 몰래 살금살금 가보자. 빨리 가보자. 잠깐만 기다려. 약속이나 한 듯 사라진 오늘 밤 거리. 앉아. 이제 여기 앉아. 힘들어하던 널 불러내. 같이 바람이나 쐬자. 이제야 너 젤리 좋아해. 긴장하니 얼굴에 바란 미소. 이제 꼭꼭 씹어먹어. 이번엔 내가 해야 돼. 이번엔 내가 시안이 줄게. 맛있다. 근데 저게 얼굴 좀 봐. 얼굴. 너 무서운데. 너 무서운데. 나 무서웠는데. 지안은 찍게 돌겠잖아. 지안이가 찍고 두개. 지안이가 찍고 두개. 예뻐서 좋아해.
시안이 지금 뽀뽀한 거지 지금? 응. 온유하네 시안이가. 나 걸렸어 너네. 뽀뽀하는 거 봤거든. 민채를 위한 저녁 식사는 아빠가 직접 만든 수제 햄버거. 와, 민채 잘 먹는다. 민채 엄청 잘 먹네. 이걸로 닦아줘야 돼. 그렇지, 이걸로 닦아줘. 아, 손에 묻어서 손도 닦아줘. 이때 설아의 머릿속에 스치는 한 장면. 묻었다? 묻었다 안 묻었어? 묻었다. 빵이도 묻었대. 빵이도 묻었대. 쥐도 묻었대. 무엇을 안 닦아줘? 머리도 안 닦아줘. 복수 제대로 당하는 거야, 이제. 안 먹을래. 그럼 민채가 시안이 안 좋아하겠다. 그래, 안 좋아하겠다. 먹을래. 아, 민채야, 봐봐. 잘 먹는다. 시안이 잘 먹는다. 민채가 잘 먹는 사람 좋아하죠? 그건 좋아해? 그건 좋아해? 너 잘 먹잖아. 좋아해? 하마처럼 먹어. 하마처럼 마구마구 먹어. 마구마구. 그래도 여자한테 하마처럼 먹는다. 산이 이거 안 먹었으면 누나한테 줘. 먹어도 돼? 멋지다. 또 먹어도 돼. 오늘 어땠어? 오늘 어땠어, 민채야? 재밌었어요. 민채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시수. 시수 탄 거? 와, 둘이 산 거 재밌었대, 재밌어? 시안아. 좋았어, 와. 말 예쁘게 안 봐. 말 예쁘게 하네, 민채는. 시안이도요. 시안이 멋지게 말해요. 시안이 멋지게 얘기해? 네. 시안이는 자꾸만 멋지게 말해요, 이렇게. 아니, 멋지게 말해요, 이렇게. 멋지게 말해요. 어머. 멋지게 말해요. 자, 민채야, 이제 민채 갈 시간이 엄마 오신대. 오늘 재밌었죠? 다음에 또 놀러 와. 안녕. 아, 내꿈꺼 맞다. 내꿈꺼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자, 시안이 너 인사해, 빨리. 안아주고. 내일 봐. 좋아, 좋아. 좋다. 나 셋째. 안녕하세요. 또 쏘라 보시면 되나? 다시가. 나 아빠야? 가자. 아빠 이제 스케이트 하러 갈 거야. 가볼까? 뚜둥뚱뚱. 우와, 뭐야? 뭐지 이거? 아빠 끝먹는 거지? 아빠 이렇게 스케이트 먹는 거 제일 처음 보네.
준이야. 언니 안녕 해야지. 안녕. 제인이를 반갑게 안아주는 이 소녀는 스키 타자. 스키 타자 제인아. 오. 우와. 안부녀 스케이트 탈 준비 됐나요? 아빠 타고 올게. 아빠. 잠시나마 제인이 아빠에서 쇼트트랙 황제로 돌아가 훈련에 집중하는 안선수. 제인이의 응원에 더 힘을 내보는데요. 아빠 ну что, как лед? Папа. Лучше. 1000 быстро. 500. Все А, Б, С, Д. Она может? Ну, я думаю, что да. Просто только на отборо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Как у нас, да? Можно тренер можно выбрать. Союз надеть? А пантела? Уша. Да? Уша. Короче. Смотри, давай. 그런데 이건 뭐죠? 아. 포대기인가 봐. 어? 포대기. 포대기야. 미치겠다. 한 번도 안 써본 포대기. 진, 진. 왔다. 진, 뽀뽀. 나 뽀뽀, 진, 뽀뽀. 포대기가 처음인 제인이. 과연 좋아할까요? 세계 최초 포대기 스케이팅. 스케이트 선수 아빠만이 해줄 수 있는 놀이네요. 이렇게. 와. 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연습을 마치고 알콩달콩 안부녀가 데이트에 나선 곳은 러시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전통시장. 여기 뭐 왔네. 뭐야? 전통 공예품들이 가득한 러시아 대표 풍물시장인데요. 한국에서 선물 받았으니까 아빠랑 한국에 보낼 선물 사자. 제인이가 골라봐. 그러면 뭐가 좋아? 어떤 게 이뻐? 아빠? 그게 좋아? 아빠가 한번 빼볼까? 아, 뽀뽀해 주는 거야? 제인이가 골라봐. 아빠가 사줄게. 이거 좋아? 오, 이 누구야? 오, 러시아 대통령이야? 오, 여기 제인아 봐봐. 한국 대통령도 있네. 이거 봐. 제인아 보자. 한번 써볼까? 응. 아, 어떤 거? 제인이는 색깔이 있는 걸로 아빠 씌워줄게. 와우, fantastic. 엄마. 엄마. 시장 손님들 눈길 사로잡는 귀요미 제인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마트리오시카도 사고, 모자도 사고. 그때 안부녀를 불러세우는 의문의 남자. 나와요.
포토, 포토. 나와야지. 셀피. 나와, 셀피 좋아. 나와야지. 에이. 안산수를 알아보고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역시 제인이 아빠 인기 폭발이네요. 아, 오케이. 이어지는 팬들과의 포토타임. 아, 제가 다 뿌듯하네요. 빠가. 나와주세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시오. 고생. 가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주셨네. 가자. 지혜. 오.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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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рашивает, да. Это дочка или сын? Дочка, да? Ну, конечно. Ой, спасибо. Нет, я не хочу, спасибо. Это для тебя. Спасибо. Папа, молодец ты, какая молодец. Ты не то собака? Маме ты ло? Сейна и ло. Сейна и ло. Спортсменка. Она в попу. Да. Она в попу тоже при стаканках. Что давай? Сейна. 제이나 옥수수 먹으러 가자. 옥수수. 아뚜. 마시마. 아뚜. 제이나 아뚜. 아빠가 줄게. 아빠. 아빠. 이거 만져봐, 제이나. 너무 뜨거워. 만져봐. 아뚜. 아뜨겁지? 줄게. 아뜨거. 알았어. 아뜨거. 쟤는 코에 너무 뜨거워. 아 뜨거. 아빠가 시켜서 줄게. 뜨거워서 못 먹어. 뜨거워서 제인이가 집으면 너무 뜨거워. 조금만 기다려. 너무 뜨거워. 제니가 호해. 그렇지. 먹었어. 뜨겁지. 아, 뜨거워. 좀만 먹어봐 그럼. 아, 어때? 좋았어. 나 아빠랑 이탈 해보자.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네, 안 보낼게요. 그러지 마세요.
와, 고기가 엄청 맛있다. 나도 주변으로 걷는 거야. 이제 길 건너요. 내가 먼저 걷는 거 안 돼요. 내가 먼저 걷는 거 안 돼요. 오, 진짜 경찰 되게 진지하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연락 드렸던 고지우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가 승재구나. 봉사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승재랑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있을까요? 주무관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댁을 방문을 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방문이 오늘 해야 하고요. 봉사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아이고, 화이팅. 아이고. 다음 잘 부탁해요. 네. 차장님 중에서도 출동일을 타고 그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출동이에요. 출동이 있을 때 쟤를 비춰주세요. 빡빡. 다 같이 출동. 아빠 나 도둑이 있나 보는 거야. 승재야,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간대. 이거 안부도 여쭙고 그러는 거야. 고근한 할머니! 고근한 할머니! 어르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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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할머니. 신발이 이쁘네. 아니, 이뻐요. 아.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야. 아니, 뭐 이름이 뭐야? 고성재. 고성재야. 아우, 뭐 말도 잘하네. 어디 비세거나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네. 필요한 건 많지만 미안하지.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다 해드릴게요. 하나가 안 들어와요. 하나는 아, 들었는데. 네. 아, 형광등. 형광등이요? 먹어요.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똑같은 거 사가지고 네. 교체해드릴게요. 철물점이 근처에 있나요? 제가 사가보겠습니다. 할머니하고 뭐하고 나올 거야? 이거 뭐예요? 고추예요. 그건 고추잎이에요. 이렇게 크다. 어머. 이렇게 크다. 할머니 왜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이거는 늙어서 그렇고 이거는 젊어서 파랗고. 내가 불러줄래?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어머, 어머. 할머니 말하는 거. 아이고, 이뻐라. 에이, 이쁘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거 가지고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 앉아봐. 앉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시원하다. 그래 나도 해봐. 응, 할머니. 어,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요? 어우,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해라. 주머니 넣어. 또 넣고.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아빠한테 비밀이에요. 아? 아빠한테 비밀이에요. 알았어요. 비밀 해줄게. 내가 먹는 건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형제 맛있는 거 해줘야 되는데 뭐 해주지? 뭐 좋아해? 감자도 좋아해? 딩동댕. 살가운 승재 재롱에 뭐라도 먹이고 싶어 서둘러 감자전을 부치시는 할머니. 형제 이거 먹을 줄 알아? 이거 맛있는데? 어메, 맛있어라. 이거 뭐예요? 이거야, 감자 부치개에다가 케첩에다가 먹어봐. 어머, 어머, 젊어. 뜨거워. 뜨거워. 빨리 식어라. 먹어봐. 아이고, 이뻐라. 감자 튀김 맛이네. 어머어머, 잘하네. 할머니 쇼 감자전에 푹 빠진 승재. 이거 나 할머니. 이건 너무 큰데.
고맙습니다. 아빠는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하는데요. 할머니께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사온 용아빠. 난 몰라. 아빠. 경찰 아저씨가 뭐 하고 있어? 쌀은 왜 가져? 아, 사왔어요. 아, 그거 왜 가져요? 과일 조금 하고. 아멘. 너무 미안하잖아요. 형광등 이거 먼저 갈아드릴게요. 아기가 너무 똑똑해요. 말도 잘하고. 아, 밝다. 밝아졌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세 번 자고 올게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삶은 건강하세요. 성재도 건강하세요. 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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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강아지 한번 신나 먹어요. 오늘 출동 있어요. 왜 여기 왔어요? 할머니가 무릎이 여기가 아야 하셔가지고 치료해주러 오셨대. 진찰하고? 진찰. 볼래 1차는 인간인가 볼래. 뭐하는 거예요? 테라피스트예요. 그거 진찰하는 건데? 여러분 괜찮아요. 네. 130에 80. 무슨 소리 들려요? 한번 들어볼까? 네. 진찰해볼래. 해봐. 여기 하나 안 와봐. 어때? 아니 제가 그 차를.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주사 맞아요? 할머니도 주사 맞으면 안 된다? 아니, 혈당검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주사 맞지 말아요. 하지 말까? 아파서 맞아야 돼, 할머니. 어떡해. 할머니 아야해서. 할머니가 제가 보건소에 예약을 해드릴게요. 아 제가 모시고 갔다가 네, 모셔다 드릴게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별 말씀. 출동. 그대로 키트 할머니 지나갑니다. 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출발하겠습니다. 물리치료 받으시는 좀 나아지세요? 그것도 계속 날마다 받으면 괜찮아요. 시원하니. 근데 뭐 지금 이제 뭐 자주 못 받으러 가시죠? 예, 작년만 해도 하나만 짚고 댕겼어요. 나 혼자 그냥. 근데 우리는 두 개씩 짚어야 돼. 남들 보고 또 창피하고 그냥 집에서만 세상을 지내요.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제 수술한 지가 5년 째인가? 애기가 자네 네, 잠들어요. 피곤한가 봐. 승재가 자니까 한 분이 좀 봐주시고 제가 할머니 모시고 올라갈게요. 용아빠서 온 꼭 붙잡고 보건소에 도착한 할머니. 조금 있으면 뜨거워지시고요. 네, 네, 네. 따뜻한 고맙습니다. 네. 여러 사람 미안하게 하고. 미안해 죽겠어.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마음이 힘들어지시니까. 네.
건강하세요. 예. 할머니 건강하세요.